아인 김 씨와 이 씨. 이 씨는 돈이 필요한 김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데요. 정말 고마워. 빠르실래 내가 갚을게. 약속 잘 지켜야 돼. 알았어. 이 씨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지만 며칠 후 다시 찾아온 김 씨. 어? 나 보증 한 번만 서주면 안 될까? 뭐? 보증을 사달라고? 아, 대출 받아서 빌린 돈. 무슨 일 있어도 갚을게. 한 번만 부탁하자. 어? 친구야.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보증을 서게 됐는데 몇 달 후 이 씨의 집으로 믿고 싶지 않은 우편이 날아왔는데요. 어? 아니, 이게 뭐야? 압류사실 통지서? 결국 이 씨는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재산까지 압류된 상황.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돈 거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보증이고 또 가장 무서운 게 보증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아무리 가까워도 보증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과연 보증이 뭐길래 그렇게들 강조하시는 걸까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증과 연대보증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보증하고 연대보증 이거 쉽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예, 네. 차이가 뭔가요? 네, 그 보증과 연대보증 글자는 두 개가 더 들어가죠. 연대라는 말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을 빌린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하고 이제 보증을 쓴 사람을 보증인 혹은 연대보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주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은 보증을 쓴 사람이 갚는다 이렇게만 단순히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보증과 연대보증은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주채무자가 갚질 않아서 돈을 달라고 할 때 보증에 단순 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한테 가서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갚을 경우 보증인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재산도 있고 갚지를 않아도 채권자가 그냥 연대보증인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해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고 갚지 않는 경우로 자기가 일단 먼저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걸 법에서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연대보증이 되시면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건 없건 무조건 연대보증인한테 와서 달라고 해도 갚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주채무자는 재산이 있어도 이 채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집행이 어려운 그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이 있을 때 연대채무자는 예금과 같은 아주 간단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때 쉽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이니까 주채무자한테 안 가고 연대보증인한테 오니까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보증과 연대